그날은 날씨가 무척 좋았어요. 저는 계약직 공무원인 뾰뚜르 세르게이치와 같이 우편물을 찾으러 갔죠. 돌아오는 길에 천둥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성난구름이 다가오는 걸 보았죠. 검은 구름은 우리 쪽으로 점차 다가왔습니다. 검은 구름의 배경으로 우리 집과 교회가 하얗게 보였어요. 키가 큰 미루나무가 은빛으로 빛났고 건초와 비냄새가 났죠. 호밀과 기리가 자라는 들판에 잔물결이 있다가 갑자기 돌풍이 불어 흙먼지가 소용돌이쳤어요. 그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비와 바람 속에서 이 들판에는 나와 그 단 둘뿐이었죠. 건초 냄새는 달콤하고 온몸은 흠뻑 젖었습니다. 빠르게 달리니까 심장은 두근거리고 그의 숨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왠지 지금 당장 벼락에 맞아 죽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달리다 말고 자꾸 나를 돌아보는 그의 얼굴엔 빨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윽고 그가 말합니다. 그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었지. 너무나도 날씬하고 신선하고 꾸밈이 없는 그대는 비에 젖어 고개를 끄덕이는 라일락까지 몸을 떨며 기쁨에 겨워 울먹었고 신성으로 흘러넘치는 대항의 깊은 심연이었어. 천국이 열리는 걸 봤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줄 풍성함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지. 옆에서 공중에 떠있는 듯한 나는 이상한 시간에 속해 있는 것처럼 서 있었지. 마법에 걸린 미래에 속해져 있는 것처럼.